CD 플러스? 사진 왔어요? 사진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귀칼을 좀 봐라. 귀칼 보면은 여러분, 아니 사진 언제 와요? 링크 드렸어요. 아니 사진은 그냥 딱 찍 그냥 찍어갖고 보여달라니까요. 사진 너무 많은데요. 형이 할 거 하나만 보여주면 돼요? 어, 그러니까 그 몇 개 한 저 다 찍어갖고 그냥 다 그냥 저기 뭐 캡처에 떠가지고 보여주세요. 하, 여러분 패닝샷 기가 막히지 않아요? 패닝샷 이거 저예요. 예, 잠수교. 기가 막히죠? 딸? 그거 쓰면 안 돼, 여러분들. 그 딸 그거 두고 문자 주세요. 문 앞에 두고 문자 달라고. 오토바이의 로고에 일동 문명. 지금 얘 개작살 났어요. 사고 나가지고 몸은 안 다쳤는데 1,000만 원 수리비 그 정도 나올 것 같아. 진짜 좋은 취미인데 우리 여러분도 오토바이 타볼 생각 없어요? 친구야? 아니 넌 돼지라 뭐래도 왜 이렇게 멋대가리가 없냐? 딸배가 배달하는 거 같노? 저거 한 2,700만 원짜리 아프리카 트윈 배달이려고 일어섰네. 1,100cc 한 번에 세 개 몰아서 배달하는 거임? 저런 음식이 식지 시오피. 아 이거 너무들 하시네. 응? 코트 돼지려나 입문용 바이크 추천 좀 해줘봐라. 좀 해줘봐라. 쿼터급을 타시려면은 R3나 MT03을 사시고요. 예, 그냥 좀 패션충처럼 볼볼이 그냥 시내 주행용으로 그렇게 다니실 거면은 슈퍼커브를 타세요. 자 사진 왔습니까? 지금 다 보내고 있어요. 모든 사진. 아 카톡으로? 아니요 바탕화면 보내고 있어요. 어 바탕화면에 보내. 그래 모든 거 다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형이 할 거 말고 웬만한 거 좀 많이 보내봐봐. 네, 다 보내고 있어요. 좀 골라주실 수 있게. 예. 네. 아 자동차 면허도 땄어요 수채화님. 자동차 면허 먼저 따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면허 땄어요. 예. 물병 27만원짜리에요? 백은설님 졸라 귀엽네. 이 물병 아니 이거 아까 오나홀이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아까 연기한 게 그거고 이거는 4만원짜리 오슬로 물통 이게 뭔 27만원짜리에요? 예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키보드. 아 맞아 예전에는 방송 장비나 이런 게이밍 장비 같은 거 하나 사놓고 막 마우스 자랑하고 헤헤 여러분 요게 레이저의 나가 레이저 나가 프로예요. 옆에 버튼이 12개 달렸어요. 이거 방송할 때 너무 좋아요. 인색이는 남들은 오토바이 절대 타지 말라 하는데 오토바이 타지라겁냐 안에 야라이 시컬럼 막 이지라라고 막. 이번에 새로 산 키보드입니다. 크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밀로 키보드 여러분. 예? 키 딱 누르면서 아 나 이제 키감이 너무 좋아 이지라라고. 근데 이제는 진짜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바이크 타는 취미. 그쵸 예전에는 오토바이가 안전장비가 그렇게 빵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갖고 빗길에서 브레이크 잡으면 털려갖고 그냥 그대로 쓰러지고 슬립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전장비들이 많이 좀 추가가 돼갖고 전자장비들이 많이 개입을 들어가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오토바이 탄 사람들 보고 과부재족이라 그랬대요. 예, 워낙 많이 죽으니까. 근데 지금도 저는 안전장비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들 오토바이들 그렇게 타고 다녔는지 모르겠어. ABS도 없고 TCS도 없었을 때. 에? 나는 좀 다행인 거는 이제 내가 바이크가 워낙 크니까 도로에서 안 껴들어. 차들이 안 껴들어요. 박스 3개 다 이렇게 3박스 달고 다니면 차들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와. 왜냐하면 딱 봐도 비싼 바이크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오토바이 타지 말란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다. 조심히 타라 형. 아 저도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밖에 나갈 때 이제 키를 가지고 장비 다 하고 이제 헬멧 쓰고 그러고 이제 내려가잖아. 지하 주차장으로. 그럼 내려가가지고 이제 바이크 보면 좀 막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돼. 앉는 순간 키 꽂고 키 돌리고 시동 거는 순간부터 목숨을 거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좀 안전운전 하고 다녀요. 근데 다녔는데 이번에 사고 난 거는 안전운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차장에다 주차하다가 많이 피곤하고 그래갖고 제 운전 미숙으로 예, 담벼락에서 떨어졌어요 오토바이. 꼭 그러면서까지 타야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야 랄프야 너 그 영상 그거 있냐? 부산 갈 때 찍었던 나 영상? 있어요. 어 그거 좀 보내줘봐봐. 그리고 와 사진 너무 많은데? 다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건강하지 마세요. 그래 그래 빨리 뒤지시길. 일단 제가 이번에 살 거는 BMW 1250 이계산에 어 맞아 이계산에라는 소리를 했어 나 스스로가 다치고 나서. 요거 요거예요. 그냥 모델은 딱 이렇게 생겼고 데칼만 예 데칼만 바꿔볼게요. 새로운 내 뽀삐의 색깔을 골라주세요. 요것도 이쁘다. 헬베들의 롤스로이스냐 저게? 아 이거는 별명이 우주명차라고 불리는 예, 1250 GS입니다. 좆같은 취미 생겨서 랄프만 개고생하는. 아니에요 랄프도 뒤에서 제 뒤에 막 타고 그랬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원탑.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검... 노 좋아. 겁노 좋아. 나 요게 지금 제일 이쁜 것 같아. 인정? 요것도 이쁘긴 한데 얘가 개인적으로 더 이뻐. 어. 이건 이제 레드불 에디션. 바이크 운전 어렵냐? 입문 생각 중인데 지은이는 위험하냐? 일단 ISO 면허 따세요. 바이크부터 고르시고 ISO 면허 따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레드불. 요것도 괜찮지 않아? 지방이 많아서 쿠션이라도 이쁘지? 휴가비밖에 없는데 사고 나면 바로 골로 간다. 사고 안 날려고 하죠. 이건 난 별로 안 이건 별로 안 이쁜 것 같아. 나 얘는 바로 지워버릴래. 지워버리고. 이쁠 것 같은데. 다음 이거 박스를 왜 달고 다니냐면은 이제 캠프 예 캠핑하러 다니는 거, 모토 캠핑 여기다가 이제 뒤에다 짐 실는 거죠. 사람 태우지 말고 뒤에다가 이제 뭐 캠핑 장비들 싹 다 챙겨가지고 옷이니 뭐 물이니 마실 거니 이거 다 들어가요. 예. 요것도 좀 이쁘지. 그냥 개인적으로 얘도 좀 이쁘다고 생각해. 지방으로 안 다치신 것 맞죠? 이것도 좀 이쁘다고 생각해. 어. 깔끔하죠. 이것도 깔끔하죠. 요거는 너무 양아치 바이크 같아. 어, 흰 파빨 조합도 괜찮네. 요거에 비해서 요거랑 이게 더 마음에 든다. 밀리터리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요거 괜찮지 않아? 골드랑 블랙이랑 섞인 거. 디자인은 안 바뀌는데 이제 저 데칼만 바뀌는 거죠. 아 이거는 좀 이것도 뭔가 이쁘긴 한데 애매하다. 어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 괜찮지 않아? 블랙이 이쁘다고? 요게? 블랙 화이트가 좀 이쁘지 않나? 내가 봤을 땐 블랙 화이트가 이쁜 것 같아. 엔진 가드랑 와 너무 이쁘다. 이거 존나 커요. 실제로 보면 빵이래. 어, 뒤지게가 황소같이 생겼어. 요 중에 고를 건데 저는 이제 1픽이 요거 검노 그리고 2픽이 뭐야 사진 존나 많네. 더 있네. 아니야 근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 계속
막 고르는 것보다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오는 게 나아, 차라리. 오케이, 결정했어. 야, 딜러에게 전해라, 랄브야. 응? 네. 요걸로 해라. 요게 제일 이쁘다. 오버리터급인데 검도 좀 긁지 않나? 아니지. 얘가 제일 이쁜 것 같아. 요걸로 가자, 랄프야. 오케이? 그게... 1250GS로 요걸로 좀 주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 이제 방송에서 돈 열심히 벌어야겠다. 바이크에 돈을 너무 많이 썼어. 원래는 게임이 남자한테 취미가 게임이 가장 많죠. 근데 아니, 게임도... 그거, 예. 왜? 안면도 보시겠어요? 안면? 안면이... 인데요? 봐봐, 일단 보내봐봐. 남자들은 사실 게임 취미가 가장 많잖아. 지은이은 기바 꿀벌 스킨 같네. 어. 근데 저걸 살라고 복귀했냐고? 그건 아니죠. 예. 무슨 이걸 살라고 복귀를 해요? 보냈어요. 보냈어? 어디 볼까? 어디 보자. 안면이 이렇게 생겼네. 다릅니다. 저하고. 괜찮은데? 이뻐. 범블비 갖고 이쁘네. 요걸로 가자. 꿀벌 갔었나요? 꿀벌. 꿀벌 에디션. 남자들이 이제 보통 취미가 게임이 많잖아요. 게임이 근데 두 가지야. 진짜 정말 게임 자체를 즐기는 콘솔 유저들. 플스나 스팀 게임이나 이런 것들 하면서 멀티 위주 말고 이제 좀 싱글 게임, 뭔가 작품성 있는 뭐 라스트 오브 어스라든지 언차티드 막 이런 게임들 하는 그런 게이머 분들이도 계시고 여기 이제 약간 보는 애들 뚜벅이 조카 충인들인데 자랑하는 거냐 돼지야? 네? 몰라요. 그래서 빨리 도둑킬. 예. 네. 그래서 이제 한쪽은 그런 정말 그 콘솔 게임을 즐기는 층들이 있고 이제 약간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한국형 예, 가차 시스템에 중독된 그런 게이머들이 있는데 게임 취향도 각자 다 다르지. 근데 이쪽에 있는 그 게이머들은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써요. 뭐 써봤자 신작 게임 나왔다. 요즘 게임 가격 많이 아무리 비싸봤자 8만원 선이거든. 그럼 그 게임 하나 사가지고 플레이 타임에 막 100시간이래. 진짜 웬만하면은 막 50시간 60시간 그냥 넘기거든요. 그럼 가성비가 지려요. 그죠? 왜, 예, 뭐, 뭐요? 뭐, 뭔 얘기해? 왜, 나 얘기하지 말아요? 아니,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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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뜸땡이 검로에 술들 멀쳐 입으려고? 키우, 키우. 아니, 우리가 취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거지, 나는. 그리고 이제, 가차 시스템에 중독된 그런 게이머들은 게임에다 돈 엄청 많이 쓰잖아. 몇백만 원은 기본으로 쓰고, 천만 원, 막 몇천만 원 돈 쓰고.
내 친구 진현이만 해도 걔 듣보 게임 무슨 뭐냐 그 게임 이름이 뭔 뭐 이상한 모바일 게임 이상한 모바일 게임인데 RPG 게임인데 거기다 거의 뭐 1억 돈인가 2억 돈 태웠다 그랬나 미친놈이야. 어 그냥 차라리 그렇게. 근데 서버에서 1위래 서버 1위. 완전 듣보 게임이야. 그런 취미가 있고 다른 취미가 이제 있다면은 자전거도 돈 많이 들어가는 취미지. 그죠? 자전거도 비싼 거 막 몇 천만 원씩 하잖아. 그죠? 어. 귀 막고 있지니.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취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취미 얘기하기 싫어요? 여러분 다 취미가 있을 거 아니야. 어. 오토바이보다 좀 싸긴 싸죠. 아무래도 자전거도 보니까 와 완전 카본 소재에다가 그 되게 그 완전 가볍게 만든 경량화를 시켜갖고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자전거가 완전 가벼운 자전거.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비싸더만. 그죠? 그리고 낚시가 있죠. 낚시도 돈 많이 들어가는 취미 같은데 내가 봤을 때 한 돈 천만은 깨지지 않아요? 제대로 한번 즐겨보려고 친다면은. 아닌가? 돈 좀 많이 든 것 같은데. 돼지 새끼야. 네. 김옥진이 감사합니다. 어. 애들아 코트형 장비충이라 같은 거 안 사는 거 알잖아. 그리고 다른 취미가 뭐가 있어? 난 사실 독서는 취미라고 생각이 안 들어. 애들 중 가니 BJ한테 악플 쓰는 게 취미일 듯. 가성비 괜찮은데 그 취미? 씨발 나도 해야겠다. 방송국을 씨발 악플 존나 써야겠다. 방송 리스트 들어갖고 야 이 씨발아 뭐하냐? 개새끼야. 이렇게 써야겠다 나도. 어 장난이지 장난. 예. 장난. 왜 나에 대한 기준만 이렇게 엄격히냐? 장난이 장난. 장난이잖아요. 예 사람 안 변하네. 아이, 어제는 막 욕 안 하고 원래 하던 대로 하라고 하더만 오늘은 좀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 코트야 네. 오토바이 사서 근처 빠지 라이딩 다니면서 수상 스키 배워서 운동하자. 물놀이하는 취미라 이게 뭔 재미일까? 수상 스키가 재밌나? 그거 앞에서 누가 끌어줘야 되잖아. 원래 코트 방송에서 탑이 리스하는 게 취미 아니었냐? 지금 초심 잃은 거야? 머중이가 니덕당 많이 하던데. 머중이가 누구야? 아 저기 저 기광이. 어 그리고 또 수상 스키 재밌을 거야. 수상 스키. 코트형 오토바이가 끌리는 이유가 타다가 진짜 뒤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그런 생각은 했어요. 바이크 타면서.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애매하게 다쳐갖고 약간 반신불구 되느니 그냥 시원하게 다쳐가지고 그냥 차라리 한 방에 가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은 하긴 했어. 왜냐면 바이크 사고가 엄청 그게 무섭더라고 보니까. 이게 네, 여러분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난 마사지 받는 게 취미인데 코트야 너는 어때? 아 그게 뭐 취미 정도 할 정도로 막 그렇게 많이 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베이스보아 보니까 리얼 가려면 한 방에 가는 게 편할 듯함. 그러니까 이게 그냥 슬립이라는 게 있어. 마라. 거미 몸매로 타는 거 아니야. 예, 네, 슬립이라고 있어. 그냥 옆으로 쓰러지면서 바이크 이렇게 굴러 이게 그 미끄러지는 게 슬립이잖아. 슬립 나면은. 장비를 하고 있으면 안 다쳐요. 솔직히 안 다쳐. 아프지도 않고 사실은. 근데 이제 슬립하다가 몸이 굴러가다가 뭐 가드레일이나 벽이나 차나 뭐 저 가로등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계단 같이 이렇게 딱 돼 있잖아. 사람들 보도블럭 같은 그런데 이제 미끄러져 갖고 부닥치면은 죽는다는 거지. 예, 네, 그럼 죽어요. 솔직히 코트는 몸뚱이가 쿠션이 좋아서
박아도 에어백 들 것 같아. 저는 아직까지 뭐 슬립해 보거나 뭐 진짜 뭐 어디 사고 나본 적은 없는데 사고 나본 거를 이제 앞에서 본 적은 있죠. 무섭더라고. 어, 무섭지. 같이 이렇게 떼지어 갖고 뭐 세 명이면 세 명, 네 명이면 네 명 한 이제 조로 해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뒷사람이 사고가 났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헬멧 안에다가 이제 세나라고 인터콤을 해요. 그럼 이제 무전기 같은 거야. 그럼 서로 이제 각자 듣고 싶은 노래 들으면서 얘기하면서 가는데 막 이런 소리가 나. 그때부터 막 패닉이 오는 거야. 어. 그렇게 해가지고 유턴해갖고 갔더니 사고 나버렸어. 사고 나갖고 완전 그 아파갖고 막 신음에 뒹굴고 있는 그 그걸 봤는데 진짜 무섭더라고. 다행히도 크게 안 다치고. 오토바이 사고 블박 세 개만 보자. 아 근데 전 보기 싫어. 근데 디젤하고 타는 거냐? 대체 왜 타는 거냐? 차라리 스포츠카 이런 걸 사지. 그러니까 왜 타냐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개방감이 달라. 개방감 때문에 타는 것 같아요. 저는 몸으로 즐기는 스피드랑 차 안에서 이게 내부 그 갇혀진 공간에서 타는 그 거랑은 완전 다르지. 그럴까요? 그러면 카페에 좀 올려주면 안 될까? 바이크 취미 생긴 거 존나 멋있고 관심 없는 사람은 모르는 용어 쓰면서 자랑하고 싶어 안 달란 애새끼 같네. 인정. 나 사실 바이크 유튜버도 해보고 싶었거든. 너무 나한테 내 인생 취미라서. 근데 바이크 유튜버 그 시장을 봤어. 근데 1위 국내 바이크 유튜버 순위 1위 조회수 가장 잘 나가고 구독자 가장 많은 사람. 하루 1만 회 조회수 잘 나와봐야 1만 회. 그래갖고 아 여기는 시장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했어. 좁아요 많이. 예. 아니 어느 나라 사는데 이렇게 밝아요? 저 스웨덴 살아요. 예. 스웨덴 삽니다. 고프로 달고 아프리카 라이브 방송 가능하지? 당연하죠. 예. 카페에 좀 올려주시면은 바로 보도록 할게요. 바이크 사고. 근데 나 볼 때마다 같은 바이커로서 좀 무서워. 아 근데 카페에 이거 올리는 개새끼들은 언제 사라지냐? 미치겠다 진짜 얘네. 미쳤네요. 지금 S22 역대급 대란 떴네요. S20부터 아. S21까지 계속 공부하는 것 같아. 이런 새끼들 카페 못 들어오게 못하냐? 아, 나 지금 승질나 뒤져버릴 것 같아 얘네들 때문에. 얘 몇백 명이었을걸? 그동안? 징그럽다 아주 그냥. 그거 해킹하면서 오토바이 사고 뭐. 이거는 진짜 이거는 잘못한 것 같은데? 와! 상남자노. 여기 불공국이야? 이거는 크게 안 다쳐요.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됐냐? 가다가 여기서 털렸어. 왜 털렸냐? 코너 돌면서 브레이크를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흔들거려. 코너 돌 때는 브레이크 잡으면 안 돼요. 털렸어. 저거는 쪽팔린 게 큼 인정? 인정. 길에서 쓰러지면 존나 자 개쪽팔려.
와, 야, 이거는 와 죽을 뻔했다 이건 진짜로 큰일 날 뻔했네. 저 이런 거는 그 뭐라 해야 되지? 막을 수 없는 거 그거 뭐라 그래요? 불가항력적인 거지, 그렇지. 이것도 너프해보십시오. 와, 즐겁게 노래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거든 여기서. 근데 전방주시 이건 사유 수 있어. 이건 좀 피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다. 근데 2차가 잘못됐다, 그제? 2차가 잘못됐다. 보통 이렇게 많이 사고가 나. 제일 많이 난 사고 아마 이런 류의 사고일걸? 그냥 가고 있는데 옆에서 확 들어온 거나 차선 변경하는 차에 박는 경우. 이거는 이제 운전미숙. R3 타네. 예, 이거 이제 운전미숙이라고 봐야죠. 누워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눕는 거지. 간 튜닝이 덜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R차 같은 경우 이렇게 딱 가다가 누울 때 확 누워주면서 무릎을 싹 긁으면서 가야 돼요. 요새 딱 이런 그 와인딩 코스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코너에서 눕지를 못하고 속도를 줄여버린 거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방지턱에 걸려갖고 꽁을 하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 저는 알차 안 타기 때문에 못 눕죠. 근데 저도 어느 정도 뱅킹 각은 줄 수 있습니다. 예? 내 다음 주차하다가 자빠진 돼지 새끼. 예. 이거 이제 완전 미친 새끼. 이거 닌자 타는 새끼네. 미친 새끼. 차간을 이렇게 치는 새끼 어딨어. 오토바이 얇고 이런 알차 타는 새끼들 중에서 이런 새끼들이 많아요. 예. 차간을 조지는 거지. 또라이 새끼 이거. 이렇게 가다가 바로 예. 이거는 충격이 존나 컸겠다. 봐봐. 이렇게 되면 그 약간 고라니 소리 들었어요? 박을 때? 박을 때 이런 소리 났잖아. 흉부의 압박이 전해졌을 때 저런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가 나고 나면은 가슴이 답답하면서 숨쉬기가 힘들지. 근데 바로 일어나네. What the fuck? 아, 봐, 숨쉬기 하라 힘들어하잖아. Yeah, 이건 사고 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뭐야? 뭔데? 여기 사고 났구나. 근데 이거는 많이 안 다쳐요. 저거는 안전장비를 하면은 안 다쳐. 저건 거의 안 다친다고 봐요.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봤을 땐 존나 아플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달린 오토바이에서 저거 100km가 넘는 속도에서 떨어지면 저거 뒤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히려 이게 안 다쳐. 왜냐? 장비를 하면은 그 마모가 되면서 보호해주거든. 이거 오히려 안 다쳐요. 근데 이 사람이 구르고 가다가 이런 가드레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오토바이에 밟힌다라든지 그러면 존나 크게 다치는 거지. 이건 안 다쳐요. 슬립은 안 다쳐요, 여러분들. 장비하면 안 다쳐요. 네. 어휴.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아우 두카티인데 이것도 미친 새끼네. 이거 바로 자빠지죠. 차가는 치면 안 돼.
차관은 차라리 갓길 주행을 하면 하지 차관은 저렇게 치면 안 돼요. 좆대요. 차관을 치려면 이제 그냥 아장아장 걸으면서 이렇게 쳐야지. 존나 아프겠다. 너무 빠르다. 공도에서 이렇게 가면은 와. 어유. 와, 저거 코너에서 다 이렇게 쉬고 있는데 팍 박으면서 아이고. 와. 아, you okay? 이것도 이제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죠. 이제 CC가 높아 리터급, 뭐 미들급 이상으로 리터급으로 가면은 이제 진짜 힘이 좋은 바이크를 쓰면은 타면은 스로틀을 좀만 당겨도 바로 윌리가 돼버려. 앞바퀴 들리면서. 그래서 놀린 거야. 그리고 속도 조절이 안 되면서 누워야 되는데 그냥 쫄아가지고 오히려 간투닝이 돼 있으면은 옆으로 누우면 사는 건데 브레이크를 잡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러면서 받고 바로 자빠지고 크게 다치진 않았을 듯. 이 한숨은 바이크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박아갖고 꿍해가지고 빡친 그런 한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씨발 내 바이크. 존나 비싼, 존나 돈 많이 주고 샀는데. 아이고 어떡해요. 안 다친 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맞아. 자, 이건 무슨 상황이냐? 이건 무슨 상황이지? 잠깐만, 이건 뭔 상황이라고 봐야 돼? 나 이런 상황은 처음 보네. 아, 이것도 초보다. 브레이크 아니야. 바닥 모래는 아닌.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바닥 모래? 아니야. 이거는 노면 때문에 자빠질 일은 없어. 이 정도는 코너에서 자빠지면 자빠지지. 이건 내가 봤을 때 카트 아이템 전이라고. 그래, 누가 바나나 깔았나 보다. 초보 같아. 어이구, 야, 이건. 와. 뒤에서 존나 고속으로 오다가 앞에 있는 조를 못 봤을 거야. 코너 길은 아닌 것 같고. 쏘다가 일행 때 이제 일행 때 떼빙을 다니잖아. 이렇게 몇 명이서 4명 5명에서 줄 지어가지고 떼빙 갔는데 뒤에서 뒤따라 가다가 좀 한눈을 팔았거나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속도 조절 못해서 바로 슬립 나면서. 근데 이 사람은 크게 다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받고 자빠지고 앞에 오토바이 팍 쳐버리고 이 사람은 버티고 일로 날아오는 바람에 바로 우꽁 야무지게 부츠를 신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야. 여기 바이크 잘못 깔리면 발목까지 부러져요. 그래서 롱부츠 꼭 신어줘야 되고. 다 풀 장비로 다 하고 다니네. 수리비 무지막지하게 나가지. 아이고야, 이거는 진짜. 아, 마지막 제 뒷바퀴 털리잖아. 앞브레이크를 너무 늦게 잡은 거야. 뒷브레이크랑 앞브레이크 잡으면서. 아니, 근데 이건 속도를 너무 낸 거야, 이거는. 바이크 문제라고 봐야지.
Oh my gosh.이거 영상 한번 찾을 수 있냐 랄프야? 한 200인가 쏘다가 누가 땅에 슬립해갖고 TV 오토바이 사고 영상 한 번만 봐줘. 어, 내가 그 영상 봤는데 내가 장비를 너무 신임하진 않아요. 무조건 어쨌건 슬립 나갖고 사람이 굴러가는 땅바닥에서 굴러가가지고 그냥 미끄러지는 거는 안 다치는데 그걸 보여주는 용도지. 미끄러지다가 어딘가에 부닥치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죠. 뼈도 부러지고. 예. 그 예전에 커뮤니티에서 되게 유명했던 건데 이제 시와나레 그 한 200 쏘다가 산타페 뒷바퀴 오른쪽에 살짝 부딪혀갖고 아예 사람이 이렇게 날아간 거. 그렇게 해가지고 방조제 거기서 즉사했잖아. 그거 보여달라고요? 아니 그거 이제 시와나레 로켓맨이라 그러죠. 로켓맨이라고 이제 좀 약간 그렇게 불렸었던 영상인데 이제 바이크 뽑고 알차 타고 다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죠. 내비를 보고 앞에 계기판을 보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쏘는지 궁금해갖고 이거 보다가 이렇게 하다가 가는 거야. 200 쏘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거 볼까요? 그거 링크 좀 줘봐봐 랄프야. 아 그 영상 보고 나도 근데 되게 시원하게 많이 갔었거든. 거기가 되게 쏘기가 좋아요. 어? 한문철님 거는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카페 있어? 뭐라고 쳐야 나왔나? 모르겠어. 맞아, 내비보다가 사고 난다기 아니 내비보다는 계기판 보다가 사고 나는 거지. 쏘다가 값은 내가 한 200 내가 지금 한 체감속도 얼마지? 보다가 가버리는 거라서 공익적이라서 봐도 돼요? 그럼 링크 좀 줘봐봐. 1451회 1451회래 저는 몇 가지 쏴봤냐고요? 말씀 못 드리죠. 솔직히 내가 바이크 유튜버고 그렇게 막 뭐 크게 영향력이 없고 그러면 저 뭐 200 몇 가지 쏴봤어요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텐데 얼마까지 쏴봤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도에서 우리나라 아니 고속도로도 못 들어가는 오토바이가 우리나라 국도에서 200을 쏴봤다고? 또 신고할게 개새끼야. 이렇게 하니까 말씀 못 드리죠 당연히. 예, 몇 가지 쏴봤다고. VF 여자 뒤에 태우고 서 있는 차 쳐봤고 쟤는 영상 보자. 그런 영상 있어요? 잘 모르겠어. 공주시 유구면 잘 쏘지 않나요? 와리가리 라이더. 이거는 이제 왜 이런 행위를 하냐면 변명을 하자면 라이더 입장에서 제가 변명을 해볼게요. 타이어를 간 지 얼마 안 됐어. 이제 타이어를 간 지 얼마 안 되면은 새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 코팅이 돼 있어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코팅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게 이 도장 이 그 코팅이 좀 벗겨질 때까지 한 5-60km 정도는 코팅을 좀 벗겨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노면이 조금 안 좋다. 노면이 좀 안 좋고 좀 미끌미끌한 것 같다. 바이크 좀 타이어도 예열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타이어도 그 코팅도 벗길 겸 이렇게 와리가리 치는 거지. 그거 미친놈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코팅 벗기려고 하는 거죠. 라이더 입장에서 본다면은. 근데 예외는 있어 하나. 뭐냐면은 배달통을 달고 다녀. 배달통 달고 다니는 그런 오토바이가 이지라라고 간다. 그거는 이제 조금 미친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많이 민폐지. 어쨌건 차선을 와리가리 치면서 가는 거니까 이건 아니지. 예. 근데 이 차도 빠꾸가 없다. 내가 봤을 때는 앞에서 이지라는 꼴 보기 싫거든. 차 입장에서는 확 밀어버리고 싶거나 아니면 아 존나 신경 쓰이네 이런 느낌이거든. 예. 시야 방조제 슈마어. 예. 이제 뭐 시야 방조제 로켓맨이라고 불리는 그런 영상이기도 한데 이제 고인에 대한 조롱일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많이 불린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좀 예, 안타깝죠. 뭐냐면 이제 그 산타페 가는 이제 뒤 차량 예. 오른쪽 바퀴 뒷바퀴 부분을 앞바퀴 이렇게 빨리 가다가 예, 이렇게 날아가 버린 거야. 즉사죠.
만약에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바다로 떨어졌으면은 어떻게 보면 사셨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엄청 멀리 날아가죠. 이게 저 땅에 떨어지면 그냥 바로 즉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 즉사, 즉사. 예. 날도 밝고 그랬는데 이제 너무 잘 너무 세게 빡 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차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사이드 미러로 딱 체크하는데 조그만 점처럼 보이거든 뒤에서 오는 게. 근데 사이드 이제 옆으로 살짝 가다가 이렇게 됐군요. 가다가 살짝 가다가 예, 차선 바꾸고 가는데 예, 이렇게 돼버린 거지. 안타깝죠. 내가 그 부산에서 사고 났을 때 이 헬멧 쓰고 나왔거든? 요거? 근데 지금 헬멧 상태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 내가 뒤질 뻔했어. 저 정말 거짓말 아니라 헬멧 갖다 줘봐. 이거 헬멧 100만원짜리야 풀카본에다가 존나 가볍고 변색 실드야. 햇빛 받으면은 까매지고 검은 이제 어두운 데 있으면은 클리어로 변하고. 헬멧 어떻게 됐냐? 개작살나고 여기가 앞에가 여기 완전 개작살났어. 원래 이렇게 앞에 챙이 있는데 챙도 여기 이렇게 아기가 어기가 나갔어. 여기 이렇게. 예. 여기도 어기가 나가고. 이렇게. 자빠질 때 2m 그 담장이라고 해야죠? 예. 2m 낭 떨어지고 그냥 떨어지면서 얼굴부터 팍 이렇게 박은 거야. 그래 갖고 이 챙이 날 보호해 준 거야. 여기부터 탁 박으면서 얘 떨어지고 덜렁거리고 여기 상처나고 입도 피났어. 맞다, 입은 피났었어. 이 쓰고 있는 상태로 땅에 그냥 2m에서 팍 쳐박으니까 윗입술에서 피가 나더라고. 피냄새가 나고 나면서 거울 보니까 여기 살짝 저기 했었는데 다음날 바로 나았어요. 예, 진짜 뒤질 뻔했지. 갖다 놔라. 헬멧은 중요하지. 진짜 중요해 헬멧은. 모가지 꺾였지. 모가지 꺾여갖고 다음날까지 어땠냐면은 내가 검색해봤거든. 손 저림 증상. 와, 저 헬멧이 그럼 130kg 버틴 거야? 네 번째랑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이렇게 저리더라고. 팔이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저리더라고. 그래서 와 씨발 왜 이렇게 저리지? 다음날 때도 왜 이렇게 저리지? 내가 팔을 깔고 잤나? 아닌데 왜 이러지? 보니까는 알고 보니까는 목 디스크가 살짝 나가면은 이 네 번째랑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 뒤질 뻔했어요 정말. 병원은 안 갔어.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 살아서 다행. 진짜 살아서 다행이지. 그러면서도 바이크 계속 타고 싶냐고. 솔직히 나는 진성 바창인 것 같아. 진짜 진성 바창. 아마 뒤져야 안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안 타보면은 몰라. 타보면 알 거야. 타보면은 진짜 바이크 타는 거를 보고 사는 거야. 솔직히 뭐 내가 할 말은 아닌데 우울증 걸린 사람들 바이크 하나 던져주잖아. 진짜 우울증이 낫는다. 그럼 형 솔직히 목숨 내놓고 타고 있는 거 형도 인정해? 인정하지. 도로에 나가면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진짜 목숨 걸고 타는 거지. 그 정도 감수는 돼 있는 거지. 웃방 잡는 거 나만 좁히고 싶노? 무용담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살아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입문했냐고. 싱싱이 타다가
그 여러분들 교통카드 찍고 하는 거 있잖아. 싱싱이 그거 어플 해가지고 그거 타는데 존나 재밌더라고. 그거랑 3천 원치 탔나? 그거 타니까 너무 재밌어. 지구터 맞아, 지구터. 지구터 탔었어. 지구터 타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와, 이거 속도 좀만 빠르면 좋겠는데? 근데 전동 요즘 전동 킥보드 요즘은 진짜 비싼 거 많더만. 몇백만 원짜리 그런 거막 80까지 나가 막 이러던데. 근데 이거를 내가 타면은 너무 위험할 것 같아. 난 전동 킥보드가 바이크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왜냐면은 노면이 좋지 않은 곳, 약간 그니까 뭐 아스팔트가 크랙 난곳 있잖아. 화물차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바닥이 이렇게 약간 파여 있는 그런데, 바이크로 다녀도 거기 느낌이 안 좋은데, 만약에 가다가 하수로라든지 하수구 어두울 때, 그래서 막 LED 진짜 무슨 오징어 잡이 배처럼 이렇게 막 LED 존나 다니잖아. 난 그래도 위험하다고 생각해. 그거 타다가 자빠지면 안전장비해도 그냥 맨몸으로 저기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 바이크를 하나 살까? 그러다가 바이크를 산 거지. 예. 원래 그냥 동네 뽈뽈이 다닐 정도로 그냥 베스파나 이런 거 살라 그랬는데, 그건 너무 게이 같은 거야. 아, 이거 내뭐 10게이도 아니고 내 덩치에. 자전거 타는 무슨 곰도 아니고 굳이 저런 걸 타야 될까? 아니야. 상남자 마냥 빅스쿠터부터 입문을 하자. 그렇게 하고 우리 된 거야. 인라인 스케이트는 너무 그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캐남 스파이더도 사고 난거 보니까 존나 웃기던데? 그거 개 웃겼어. 내가 그 쇼츠에서 봤었는데? 아, 쇼츠 거는 이거 저기로 안 나오는구나. 모바일로밖에 못 보는구나. 혹시 뭐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봐, 랄프야. 아무튼 뭐 그렇고, 예. 뽀글롬이 누구야? 뭐 누가 뽀글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뽀글롬이 누구예요? 뽀글미? 뽀글미가 뭐야? 스트리머? 왜? 근데 왜 어떻게 생각? 왜 물어봐? 뽀글미가 누군데? 한 분이 도배하고 강사했어요, 지금. 아, 그래? 뽀금이 모름? 몰라요. 방송을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아, 내 유행어를 따라한 트위치 스트리머가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요? 뭐 어떻게 생각하냐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지. 예. 한번 보라고? 아, 보기 싫어. 보기 싫어요. 이뻐요? 와, 지금 몇 시야? 벌써 6시야? 돌았다. 방송, 와. 아, 나 지금 나를 좀 칭찬해줘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아, 진짜 너무 이쁘다. 예, 이틀 내내 지금 8시간? 이뻐. 아, 나 너무 이쁜 것 같아, 내 스스로가. 어우, 잘했어, 태훈아.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 예? 지랄하지 마요. 쌈배한테 피까요. 조심하십시오. 형님 빚으실래요? 아, 나 오줌 좀 누고 올게요. 아, 이제 좀 약간 소화가 되는 것 같다. 알파 좀 앉아라.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아야지. 방송 얼마 하셨는데 그동안. 어이, 파 냄새가 너무 나네. 손이. 지랄하지 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랄프 형 어서 오고 의자 냄새 체크 좀. 아, 이거요? 안 됩니다. 맡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냄새가 안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7개월 동안 숙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따뜻해요, 지금.
야, 맡아보시겠어요? 노란 공물이 있는데요? 어, 위치가 딱 그 구멍 쪽에 있는 위치인데 예, 큰일 납니다 이거. 한 번도 안 빨았어요 이거. 이거 좀 맡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예? 예. 그냥 맡아보세요. 예? 내가 이거 쇼츠, 아, 전, 쇼츠를 아, 전 처음에 여기 입사했을 때 맡았습니다. 이게 이제 입사 조건이기 때문에 신고시? 예,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맡아보세요. 아니 여기 정확히 이 타점을 여기로 해야 됩니다. 이 겉에 맡으면은 타격감이 없기 때문에 쉿. 타점을 가운데로 해서 좀 맡아주세요. 아, 생각보다는 안 나는데 뭔가 그 꾸리꾸리한 냄새 납니까? 약간 그 그런 거 있잖아. 돼지국밥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누린내 존나 나는. 아, 살 냄새입니다 그거. 누린 고기 냄새가 나는데? 의자 들고 오세요. 아, 이게 저작권이 걸리네 하나가. 안녕하세요. 쿰쿰한 냄새 키우. 아 맞아, 쿰쿰한 냄새. 어. 그 뭐 약간 빨래 같은 것도 안 빨고 막 오래 안 빨고 하면은 냄새 난다 이거. 테스톤 씨라고 하는데요. 진짜 지겹도록 많이 들었어. 예. 네. 좀 닮기는 했어요. 네, 벌써 6시네요. 저 몰랐습니다. 6시 되는 줄. 어, 나도 오늘 방송 보다가 네. 오토바이 얘기하길래 졸았어요. 솔직히 오토바이 얘기할 때. 오토바이 얘기하길래 네. 아, 씨발 또 하는구나. 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토바이 얘기하면 싸대기 마렵지 않나요? 장인 초대석 홍진경이라는데? 네. 그렇다니까. 이 우리가 우리 입장이 시청자 입장이 된 말이에요. 도이크. 근데 너무 좋아하는 게 보이니까 또 하지 마라. 그러지 못하겠어요. 허허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뭐 똥 싸면서 보는 중이라고 말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 말은 저희 앞에서도 많이 하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합니다. 바이크 얘기 좀. 네. 어제도 그랬잖아.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어. 네. 지긋지긋하다. 네, 아니면 다를까 또 바로 나오더라고요. 코트 형 똥 냄새 존나 심하죠? 개밥 쉰내라고 해야 되나? 예, 화장실을 그 좀 쓰레기 좀 치우거나 하러 들어갈 때마다 그런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뭐 냄새 같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감각이 없습니다 제가. 예, 이제 후각이 좀 고장이 났나 봐요. 아니 근데 뭐 똥 냄새가 뭐 심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똥 냄새 안 심한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여기서 뭐 어렵냐? 뭐 꽃냄새 나는 사람이 있나 어디 뭐 다 똥내 나지 뭐. 안 나시는 분 많으시네. 아 정답은. 그러시구나. 네. 케바킹이기 때문에. 아 노니 주스 요즘 안 먹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저거 꺼내는 걸 본 적이 없어 난. 아니 꺼내 줘야지. 꺼내서 이제 주둥이에 이렇게. 네. 옆에 귀도 놓고 나는데. 아? 누구? 귀도. 아 그런 말 하시면 상처받습니다. 동거인이요. 네. 안 됩니다. 책상 밑에. 아니요 아니요 여기 모니터 이쪽 보고 있어가지고. 이게 가까워서 보기가 편해요 채팅이. 아 저거? 응. 반속이 조금 느립니다 저게. 이게? 예, 요걸 보는 게 나아요. 아니네요 반속이 똑같네요. 예. 너희들도 80이 그득해. 저 무슨 뜻이야? 82 길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뭔 뜻인지.
야 이거 다 치워놓고 좀 넣어놓고 하지. 그 소리 날까봐 일부러 끝나면 하려고 놔뒀죠. 아 치워놔. 응. 괜찮아 치워놔. 지금 뒷정리할까요? 어 뒷정리해놔. 이 다 갈아야 되는데요 형? 먹던 건 다 갈아. 네, 그 소리 크니까 일부러 안 했는데. 어 어. 이건 끝나고 갈고. 어 그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갈면 안 되고. 그건 안 갈아. 이건 어떻게 해? 버려야지. 일단 음식 빼고. 이런 거 안 치워놓지. 오우 쉣. 눈을 머리로 쓴 거야? 왜 망고가 굴려 있냐? 아 여기요? 아 탈모 왔네. 네. 아유, 어. 머리에 백록담 뭐냐고요? 재밌네. 정문 사로지게 쪄서 코트랜에 이러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다이어트 돌입한다더라. 거의 100kg라 함. 누가요? 누가? 어떤 새끼가? 제 핸드폰 블랙이요. 아 근데 나 진짜 폴드 못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이 폴드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곧 컨버터블 되겠네. 한번 바꿔야겠어. 맨만기 방송인가요? 맨만기가 방송을 하네. 케이스부터 존나 무거운 거 쓴다고? 아 이게 이제 내비보려고 바이크 이제 여기 뒤에 이게 있는 게 그 커넥터인데 꼽아갖고 돌리면은 고정되는 거거든? 어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이폰은 나는 진짜 아이폰 이해할 수 없어. 통화하다 녹음도 안 되고. 어 레더 어서오고. 레더 300개 고맙다잉. 어 오랜만이다. 형 닌텐도 좀 빌려줘라. 방송에 좀 쓰게. 어 녹취의 달인. 찾아가겠습니다. 그래 형 저기 좀 빌려줘. 하나 사라. 아 사기는 아까워. 닌텐도는 뭔가 닌텐도는 혼자선 게임 방송용 게임은 좀 은근히 많은 것 같더라고. 내일은 조금 게임 방송도 조금 해볼까 싶은데 예방가? 형님 하루빨리 비글즈 복귀해주세요. 형님 없으니까 노잼입니다. 아니에요. 저 지금 고혈압으로 DGCKILL 콧박이 입장이 그런 거지. 사실 타 팬덤이 저를 좋게 보고 있진 않아서 그냥 솔방하면서 좀 내실을 일단 좀 다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어, 한 달 정도는 내실을 좀 열심히 다지고 그러고 나서 그때 가서 또 한 번 쓱 보고 아, 더 내실을 다져야겠다. 그럼 더 하는 거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어떤 기회들이 오면은 합방 잘해서 예, 좀 아 그래도 이 새끼가 잘못하고 그랬지만은 방송할 때만큼은 좀 그래도 쓰임새가 있네. 쓰임새 있는 BJ로 거듭나야죠. 쓰임새가 없으면 제가 아프리카에서 하는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건 사실 유튜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송이거든요. 예. 인방에서 가장 큰 죄가 노잼죄라고 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누구나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인방을 좋아하는 분들 워낙 사고친 BJ들을 많이 봤던 사람들 입장인 거고 사실 전 죄가 크죠. 예, 불법적인 일을 했으니까.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굉장히 그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 어떻게 무면허로 1년 가까이 그렇게 운전을 했는데 풀릴 수가 있지? 어떻게 그거를 훈방 조치해 줄 수가 있지? 거기에 대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무면허로 이제 운전을 해도 현행범으로 안 걸리면은 안 잡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원래 걸리면
벌금이랑 1년 동안 면허를 못 따요. 근데 이제 뭐 현행범으로 걸린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냥 좀 타고 다니다가 그렇게 된 건데 저도 사실 자수하러 갔을 때 존나 막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랄프한테 야 우왕청주문 좀 사와라 막 이랬다가 아니다 아니다 그냥 들어가겠다 들어가야겠다 형 갈게 이러고 딱 들어갔었어요. 갔는데 진짜 다행히도 경찰분들 한 뭐 세 분 네 분 정도 붙어갖고 계속 취조하듯이 물어보시더라고. 언제부터 탔고 이건 누가 알고 같이 탄 사람은 누구고 뭐 이런 얘기 겁나 많이 했었어요. 하다가 선생님 일단 훈방 조치를 할 거고 무조건 면허 따시라고 그래서 바로 면허 딴 거죠. 네. 변호사 자문구하고 자수한 거 아니냐고. 아니요 아니요 제 의지로 했어요. 왜냐면은 뭔가 불법적인 그래도 형 쉴 때 형 노래 개부르고 형 많이 쉴드 해주더라. 근데 거의 100kg 다 돼서 형제는 닮아가냐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한 기웃기웃. 아 문이 그랬어? 문도 살 많이 쪘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훈방 조치가 됐는데 뭐 이걸 내가 좋아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좀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예, 바로 면허를 따야겠다. 이거 어떻게 보면 기회다. 면허 따자. 그래서 면허 땄고 사실 성매매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뭐 그거죠. 뭐 그런 안마방 막 이런 건데 뭐 진짜 정말 많이 가진 않았어요. 많이 가진 않았고 그냥 혼자 간 적도 없고 예, 뭐 같이 가고 그랬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얘가 인정을 안 하고 끝까지 거짓말 쳤던 게 가장 큰 잘못이죠. 자수할 때까지 안 틀겼다는 게 진짜. 그러니까 나름 운전을 근데 잘하고 다니긴 했어요. 그러니까 내 실드 치는 건 아니고 나름 운전을 잘하고 다니기도 했어요. 멀리도 다녔어. 장거리도 갔었어. 막 거제도도 갔었고 멀리 많이 다녔었지. 난 네가 거짓말 칠 때 믿었다. 씨발 미안하다. 괜찮아 진짜. 형 괜찮아. 청라스 웨딧이 괜찮아. 아 이제 안 가요. 그런 거 안 가요. 예. 자랑 아니죠 당연히. 예. 못 알아보냐고. 솔직하게 좀 너무 창피한 얘기긴 한데 못 알아보죠. 왜냐면은 마스크 쓰고 막 모자 쓰고 이렇게 푹 눌러 쓰고 후드티까지 거기다 막 눌러 쓰고 그러니까 못 알아보지. 그거 알아봐도 예 뭐 아는 척 하겠어요. 철구 얘기는 안 할게요. 예. 제가 뭐 전과 같은 뭐 그냥 범죄 그 이력 뭐 그런 건 없는데 사실 그게 뭔 상관이야? 네. 부모님 뭐라고 했냐고? 어저께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친아빠가 좀 못 배웠어. 초졸이야. 그래가지고 운전면허도 안 따고 그 아빠가 그런 행동을 많이 했었거든. 친아빠가 내가 진짜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돼 있더라고. 내가 아 씨발 뭐 핏줄의 영향인가 뭔가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냥 내 사고방식이 문제였던 거지. 내 사고방식이 진짜 문제였던 거지. 형 누구나 실수는 해. 괜찮아 이제라도 잘해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잘해야지.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따 감사합니다. 미용실은 그 바버샵 아직 다니냐고. 다행히도 그 바버샵 선생님께서 나 그 일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성지상사 완전 팬이셨대. 그 청라의 바버샵 하는 원장님 와이프분께서
제 와이프가 진짜 팬이에요 이러면서 아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머리도 공짜로 자르고 거기가 또 야생마가 다니는 곳이더라고 유튜버 야생마 그 아저씨 또 날아갔잖아 근데 그 아저씨 다니는 데라 그래가지고 뭔가 신임이 딱 가더라고 야생마 아저씨 좀 멋있잖아 존나 마초 같은 느낌이잖아 그래서 머리를 해주고 머리에 바르는 제품도 주셨어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 돈도 안 받았어 그랬는데 나랑 미용실 그랬는데 어? 그 일 생기고 나서 너무 창피했지 날 알아봤던 사람들 나한테 막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줬던 사람들 너무 창피했지 팬 중에서도 근데 복귀할 때쯤 되고 유튜브 올리고 하니까 그때 뭐 연락이 오셨더라고 언제든지 미용실 다시 오시라고 머리 해주겠다고 나중에 한번 갈라고 방송으로 가야지 방송으로 너도 알아봤는데 계산 받았으면 리뷰 테러 남길 거였지? 나 리뷰 테러 남긴 사람 아니에요 랄프 형은 좀 괜찮아 카페의 소식 듣고 걱정됐는데 랄프 우리 그때 다 힘들었지 나도 미안했고 랄프한테 너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또 랄프 어머님이 그렇게 또 돌아가셔갖고 그런 일 있었지 좀 서로 의지하고 좀 잘 버텼던 것 같아 맞냐? 랄프야? 예? 아 이 새끼는 뭐 말하면 집중을 못하노? 아 저 지금 작업 중이라서 예 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 힘들 때 어? 예? 밖으로 그렇게 쏘다녔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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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없으세요 왜 저에 대한 기준만 합격하시나요? 이 새끼 왜 자기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니? 이 새끼 존나 웃기네. 헛소리 말고 네 본업인 노래나 한 곡 해줘. 조금만 있다가. 존나 웃기네. 야 이거 쓰레기통 문제 생겼나봐 이거 안 열려 아 이제 됐다 쓰레기통도 한번 비워야겠다 처 읽고 싶은 것만 읽노 역겨운 놈 뭐여 뭐 우즈마키주님 말씀하세요 예 아 진짜 형님 솔직히 쉬는 동안 아프리카 보셨나요? 아예 안 봤지 야 그거 보고 있으면 뭐하냐 그거를 본다는 거 자체가 난 존나 이해 안 가. 내가 쉬고 있고 내가 나락인데. 고급 룰랩 만들면 안 됨? 플랫폼 본다고? 시간 연장 룰랩 24시간 48시간 이런 거. 아, 난 근데 오버페이스는 하고 싶지 않아. 지금 하루에 솔직히 8시간 방송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 근데 나는 뭔가 새벽 감성이 좋아. 나도 11시 방송 켜 갖고 한 뭐 2시까지는 열심히 잘 달리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이렇게 막 야부리 털고 뭐 소통하고 나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팬가이 고맙습니다. 10년 정도 봤는데 갈수록 성장하는 BJ가 아니라 역겨워지는 BJ 원타. 감사합니다. BJ 보여줄게님. 예, 10개 감사합니다. 인방결도 안 봤어. 주방형과 함께 할 거야. 인방결도 안 봤어. 왜냐면 어차피 들어가면 다 여기야 여기인데 거기서 뭐 얼마나 저길 하겠어.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였어. 사실은 진짜 이번 그게 무슨 게임 해? 게임? 게임 안 해. 최근에 마지막으로 한 게임이 갓 오브 워 엔딩 보고 그러고 안 해. 엘든 링 기다리고 있지. 근데 엘든 링도 기다리고 있고 또 이제 갓 오브 워 신작 나오잖아. 라그나로크. 그거 나오면 그거 이제 방송으로 좀 하고 싶긴 해. 납견이 중에 진짜 나만 너 그리워했다 너 그거 알아? 아 진짜로? 읍박왕이? 고맙다 팬가이 감사합니다 내가 할 말은 아닌데 지코형 요즘 욕 존나 처먹더라 왜 그래? 왜 뭐 때문에 그래? 현대 무의 사람들이 형비호감이라고 욕하는지 모르겠어 욕은 많이 해도 동네형 같아서 좋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 거지 이 새끼는 솔직히 뭐 외모적으로 잘난 것도 없고 콘트형 강조하고 뭐 존나 뚱뚱하고 못생기고 그랬는데 뭔가 목소리가 얼굴에 비해 안 어울려 목소리는 또 좋아
근데 말도 막좀 논리정연하게 막 하려고 막 노력하고 좀 똑똑한 척하고 내로남불 좆대고 짜증도 많이 내고 좀 예민하고 자기가 남한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이다 발언은 잘해. 그러면서 남 평가 되게 잘해. 근데 남이나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어적이야. 좀 미움 받을 수밖에 없는 성격이지. 어떻게 보면은. 100kg 다 됐는데 요새 헤비급 증량이 유행이긴 해 형. 근데 내일은 컨텐츠 뭐 할 거야? 내일도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솔직히 솔방으로 우리가 진짜 3, 4시간 머리 짜갖고 나온 게 오늘 했던 먹방인데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컨텐츠로 계속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재미를 느꼈으니까. 코트형 황인욱의 강변북로 틀어주라. 강변북로? 노래는 못 틀어요. 저작권 때문에. 예. 18년 정 털려서 안 보려고 했는데 보게 되노. 고맙습니다. 예. 만간의 허심탄회하게 성지상사 시즌이 술 먹방 함 가끄나. 비서 컨텐츠는 나중에 하긴 할 거야. 비서는 뭔가 나는 여자가 있으면 좀 방송이 잘 됐던 것 같아. 방송도 방송인데 유튜브가 잘 됐어. 뭐 성지상사도 그랬고 뭐 코트콤도 그랬었고. 이제 비서를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뭐 데리고 살고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서로 계약서 쓰고 서로 윈윈하자. 아니요, 서로 윈윈하자. 약간 이런 조건으로 좀 계약서도 쓰고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아이 섹터가 안 차지. 아 한번 그랬는데 뭐 그게 있겠어. 한지붕 폭로전 시즌이 볼 수 있는 거냐? 아 이제 떳떳하게 살 거기 때문에 폭로 당할 짓을 안 하도록 해야죠. 지금 존나 졸린데 안 졸린 방법 좀 말해줘. 담배 안 대표. 내일 한번 보고 자라. 매일? 지금 볼게. 어차피 너 지금 뭐 할 것도 없고. 대놓고 그냥 갱스터 같이 굴면 안 되냐고. 안 돼요. 매일 봤는데요. 예. 아, 감사합니다. 진짜 잘 보고 있다. 네 방송 너무 좋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언제 할 거냐? 본업 충실해줘.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따가 할게요. 형같이 오토바이 덕후들 카페들 종종 있더라. 아, 지금 내가 오픈톡을 운영하고 있어. 타지마 죽어라고. 타죽. 그래서 오프를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질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바이크 타는 친구들이 있으면 들어와서 오프에서 한 번씩 보고 우리 뭐 커피 한 잔씩 하고 그러고 같이 라이딩 하면서 세나 하면서 그러는 거지. 나 방송 쉴 때 볼 수 있을걸? 나 보고 싶으면 바이크 타. 대신 125cc는 안 돼. 최소 커터부터. 이 세기는 바이크 채팅은 빠짐없이 저이네. 그치. 노잼주에 짓고 방송하는 BJ들도 있는데 코트는 용서할 수 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형 다시는 사고 치지 말고 오래오래 해줘. 형 없을 때 볼 거 없어서 대질 뻔했음. 유튜브도 없어서 알았냐 뚱땡보 새끼야. 알겠습니다.
PCX도 안 돼요. 예. 그 배달하는 오토바이를 같이 갈 때 가오가 떨어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속도도 안 맞고 스트레스 받아. 최소 쿼터급. 확 좁혀볼까? 벌써 쉴 생각을 하노. 아니야. 나 이제 바이크 이제 내일 어제 오늘 주문할 거거든. 오늘 오전에 그 BMW 딜러한테 얘기해가지고 바이크 주문할 거야. 그래서 그거 사고 그게 이제 2월 말에 온다 그랬거든. 2월 말에 오면은 그때쯤 뭐 쉴 때 맞춰갖고 그때 좀 바이크 좀 타야지. 동호회 여자 없어요. 있으면 좋았겠다. 내가 진짜 내 이상형이 이제 바이크 탄 여자야. 솔직히 조금은 있잖아요. 아니 솔직히 너도 힘들걸? PCX 타고 다니는 사람이 배달한 오토바이로 같이 레저용으로 돌아다닌다? 쉽지 않을걸? 속도 위반 기본으로 깔고 간다고요? 아니요. 이제 만약에 팬들이랑 같이 바이크를 타잖아? 그럼 이제 발이를 가. 발이 다니다가 블랙박스로 내가 신호 위반하거나 뭔가 좀 속도 위반하거나 그러면은 그 블랙박스를 가지고 나를 저격할 수 있잖아. 보배드림 같은 곳에. 유명 유튜버, 유명 뭐 BJ 노래하는 코트, 바이크 타고 다닌다더니 그렇게 또 저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모여 있을 때는 웬만하면은 속도 맞춰서 그렇게 가야지. 법규 다 지키면서. 오형 멀리 보기 시작했네. 키우키우 펜가입 감사합니다. 아 펜가입은 아니네. 10개요. 고맙다. 혼자 할 땐 젓가락으로 타신다고요? 그 말도 맞다. 두카티 어떠냐고? 아 두카티 내가 시승해봤어. 아무래도 그 방송 이제 복귀하기 전에 두카티 매장 가가지고 그 이제 멀티스트라다 V4S 4,400만원짜리 그거를 이제 시승을 해봤는데 아 나는 BMW 가야 될 것 같아. 머플러 소리가 너무 아니야. 족같은 소리가 나. 결론적으로 또 튜닝을 해야 되는데 4,400만원에서 몇백만원 더 올라가잖아. 거의 5,000만원 주고 바이크를 사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도 않아. 머플러 소리 너무 안 좋더라고. 타인의 삶을 살릴 생각이 없냐? 솔방이면 유튜브 각도 달달하고 예전에 시청자랑 같이 소통하던 게 그립다. 그 컨텐츠 되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냐면 이제 내가 유튜브에다 올리는데 애들이 그 감정 기복이 존나 심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편순이의 삶 예를 들어서 뭐 피돌이의 삶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하루 일과를 이제 그 타인의 삶이 무슨 컨텐츠냐면은 아프리카에서 유입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해 줄게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날 찍어. 그러면서 이제 아침밥 먹고 뭐하고 하루 일과를 그냥 계속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자료를 올리는 거야. 우리 그 카페에다. 그럼 이제 내가 그거를 읽으면서 좀 이렇게 재밌게 살리는 거지. 사연 같은 그런 건데 그거 재밌게 했었죠. 했었는데 사실은 정보 한 번 안 하십니까 형님? 아이고 우리 카카오톡이 키카오톡이 오프 정모 나중에 한번 해야지.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모일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일단 바이크 타는 애들이랑만 모이고 그래서 이제 하루에 그런 일과를 이렇게 보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카페에 올라온 거를 가지고 이제 내가 오늘 이슈하듯이 그렇게 해서 한다 자료를 다루는데 해서 유튜브에다 올려. 올리는데 나중에 올리고 나서 댓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야. 항상 앞을 쓰는 애들 있잖아.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멘탈이 솔직히 일반인은 BJ의 멘탈을 기대해서는 안 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메일로 와. 오빠 미안한데 그 타인의 삶 제가 올렸던 자료 그 영상 좀 지워주시면 안 될까요? 형님 죄송한데 지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이제 난 거기서 빡이 도는 거야. 나 입장에서는 나 그렇게 방송을 잘 쓰고 해가지고 올렸어. 올려가지고 이제 했는데 편집자한테 돈 다 줘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컨텐츠 하기가 좀 힘들다 이 말이지.
이제 만약에 다시 살린다면은 글을 써야겠지. 이제 거기 이제 양식에다가 예, 유튜브 내려달라 내려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유튜브에 방송에 쓰일 각오로 이것을 올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멘탈이 좀 어느 정도 된 애들이 좀 올려주면 좋긴 하지. 감안하고. 오토바이인데요. 타시는 분이 최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아이고. 아 타지마 죽어 지금 누가 분탕길에 이 시간에 어떤 10년이 바로 보내줄게. 안 띄워주시니 다음에 이종 소형 시험. 라이브야 네가 보내라. 다시 보고 싶을 때 쪽지 주십시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신인 발굴 오른팔 뽑기 컨텐츠 하시죠. 고형 인방하는 거 언제부터 다시 예전처럼 유튜브에 일일일 영상 올릴 거야 고손실화. 랄프 어떻게 되냐 그거는 이거는 어? 예. 유튜브 작업 중입니다. 작업 중이래 지금. 네. 작업 중이래요. 죽겠다. 랄프가 편집하는 게 아니라 랄프가 이제 편집 그 초벌 편집을 해주는 거지. 해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오늘 방송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편집을 해서 해달라라고 이제 편집자한테 전달하는 역할. 흐미도 그 역할 하고 있어. 둘 다. 한동철 드립을 이즈탱크로 했으면 개웃겼을 텐데. 망상놀이 컨텐츠 평창 할 생각 없냐고 코트요. 몰라 나중에 뭐 살릴 수 있으면 살려보자. 근데 컨텐츠들이 약간 다양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이 새끼는 또 시청자 팔아먹네. 이 새끼는 또 카페 이용하네. 이 새끼는 또 뭐하네. 이 새끼는 또 뭐하네. 근데 솔직히 솔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맞잖아. 나도 솔직히 진짜 아니 내 잘못이지. 내가 이렇게 만든 거지. 나도 합방하고 싶지. 합방하고 싶고 뭐 솔직히 불러준 데 있으면 진짜 이 한 몸 바쳐서 최선을 다해야지. 근데 지금 뭐 상황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맞아 일단 당분간 좀 솔방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고정을 늘려야지. 방송 뒤지기 오래 하네. 다시 보기 언제 다시 다 보노. 그냥 자. 이거 굳이 이거 뭐 솔직히 복습할 필요는 없어. 솔직히 한 진짜 새벽 3시 이후부터 내 방송은 복습할 필요가 없어. 고형도 제일 재밌었어. 그냥 이걸 꼭 끝까지 다 봐야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미리 자요 그냥. 예, 제가 여러분들보다 뭔가 좀 그래도 체력이 더 좋을걸요. 더 오래 방송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적당하게 하다가 이제 꺼야지. 현거지라서 쉰 게 밖에 없지만 이걸로 간식이라도 사 먹어. 고맙다 꽃박 1호야. 간식 그거 뭐 수수료 제하고 나면 얼마 될까? 그래 바나나 뻔해너 우유나 하나 사 먹을게. 고맙다. 그래. 기왕이면은 조금 더 쌌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이제 뭐 편의점 저 도시락이라도 그렇게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일단 뻔해놓 우유 먹을게. 알겠지? 알았어 안 할게. 예, 그냥 재밌으려고 한 얘기죠. 예, 또 씨 날아가네. 알았어요. 예. 안 재밌어 비응신아. 재밌으려고 웃자고 한 말이야. 민망하니까 하는 말이지. 팬가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욕먹자 코트야. 매일매일 욕먹어도 방송하는 삶이 낫다 진짜로. 방송 이렇게 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다니까. 오래 쉬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가 여기 이 자리를 안 앉았어. 그러니까 쉬면서 컴퓨터 자체를 거의 안 했어. 항상 안방에 들어가고 정말 동굴에 들어가 있듯이 겨울잠 자듯이 진짜 그렇게 안방에서 플스하고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막 그랬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아프리카 본사 가갖고 이제 재계약하고 와가지고 딱 앉아갖고 방송 세팅을 좀 해볼까 하면서 이제 뭐 조명에 먼지들도 이렇게 좀 닦아내고 막 이러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엑스스플릿 딱 키고 아프리카 프릭샷 프로그램 딱 키고 어? 이거저거 딱 키고 이제 방송 준비를 하는데 막 몸에 피가 확 도는 거야. 그래 이거였어.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지. 이거밖에 없어. 아 옛날에는 하기 싫었었지.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환경과 상황과 환경이 그런 좀 사람을 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얼마나 갈까 싶네. 근데 이번엔 좀 믿어봐. 왜냐면 내가 이제 좀 미친 짓거리, 뻘짓거리 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취미도 생겼고 이제 바이크 타는 취미가 또 있고 그러니까 그냥 쉴 때 정말 건전하게 놀고 쉴 때도 어떻게 보면 팬들이랑 노는 거야 나는. 야 형 방송 저 2월 한 29일 뭐 30일 이렇게 이틀 쉴 것 같은데 같이 바이크 탈 놈 있냐? 그러면은 어디 가시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팬들이랑 노는 거야. 그러고 나서 잘 들어가라. 그러면 알람 우복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집에 다들 들어가고 나서 또 방송하고 그러는 거지. 또 팬들 만나서 뭐 하게? 아니 바이크 타는 팬들 남자 팬들 만난다니까. 야, 바이크 동호회라고 보면 돼. 2차로 마방이 가자. 야, 이거 시원한데 한번 갈까? 이러면서 애들이랑 그 안에 뿌락치가 없겠냐? 폭로 안 당할 짓을 하면 돼. 폭로 안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폭로를 안 당할 짓을 애초에 해버리면 폭로하는 사람을 만나도 폭로할 게 없잖아. 그렇게 살 거야. 믿기진 않겠지만 그거 아는 새끼야 왜 그랬냐. 하, 욕심 때문이지. 아프리카 오고 나서 돈 맛보다니 그냥 미쳐가지고 해서 될 짓 해서 안 될 짓을 그냥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 그래 형 이제 혼자 움직인다는 말 짐을 더 족대지라고 폭로하면 어쩌냐. 미안한데 실물 보면은 형 의외로 살 안 쪘네요? 의외로 그렇게 돼지 아닌데? 다 놀래. 아 진짜로 정말로. 왜냐면은 이제 실제로 보면 약간 좀 입체적이잖아. 측면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 정면으로만 보기 때문에 더 그래 보이는 건 있어. 내가 얼굴이 이렇게 막 입체적인 얼굴이니까 좀 약간 좀 단두형이라서 200km 10초월 대지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보통 대지네 하는 거죠. 형님 사랑합니다. 그건 맞지. 야, 물티슈 하나 새 거 갖고 온나. 물티슈 다 썼다 야. 박모씨 여러분들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그러지들 마세요. 남의 고통에 즐거워하지 마세요. 다 돌아옵니다. 줬어가 아니라 드렸어 이 새끼야. 이 새끼는 가만 보면은 저기가 있어. 왜 싸가지가 없냐? 나락 쳐줘. 나락에도 이제 익숙해져야지. 나도 솔직히 오늘 방송하면서 좀 약간 위험했던 상황은 있었어. 뭐였냐면 아까 초반에 분위기 너무 안 잡혀갖고 막 나락 계속 올라가는데 얼굴이 굳더라고. 씨발 이거 짜증나는데 씨발 씹새끼들 막 이러려고 하다가 아니야 참아야지 이러면서 그냥 그래 됐던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즐겨야지.
후미는 뭐하냐? 나 형님이 작업 보고 있어요. 아, 편집하고 있어 랄프? 후미 뭐 작업할 거. 너도 저거 배워놔. 네, 고려 작업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방송을 4시간 했다 그러면 랄프가 2시간, 네가 2시간 맡으면 되잖아. 그렇죠. 아프리카는 문제가 BJ 진짜 나락 보내는 방법이 없어라고 하는데 아니지 이제 그 나보다 더 큰 재질이 뭘까? 어? 여러분들? 집에서 마약 부대기가 나왔다거나 살인? 살인? 어우씨 살인은 너무 크지. 강간 살인 완전 강력 범죄를 말하는 거네. 가장 큰 죄는 노잼죄다. 그 말도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아, 내가 재밌다는 게 아니라 형이 생각해도 아프리카 범죄 원탑 아니야? 이러는데 좋을 대로 생각해라. 솔직히 내가 뭐 야 내가 뭐 그 잘못한 것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뭐 죄질을 따지면서 내가 더 잘했고 내가 이거보다는 어? 죄질이 약하고 이런 얘기 하겠냐? 좋을 대로 생각해. 브금 이케아 같은 데서 나올 것 같 노. 약간 그 커피 냄새나? 밤샜지. 별로 잠은 안 와. 너네 피곤하지 얘들아? 네? 저희요? 어. 괜찮습니다. 형 방송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제 두 번 다시 실수 안 하면 되죠. 맞아. 실수 안 해야지 이제. 실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게임하자고. 아 근데 게임까지 이어나가면은 너무 뭔가 좀 오버페이스 같아. 왜냐면 나 내일도 방송해야 되잖아. 만약에 뭐 내가 지금 지금부터 더 달려고 막 10시까지 했어. 11시, 12시. 어, 씨발 했었네. 자야지. 자고 딱 일어나면 딱 저녁 돼 버려. 그러면 약간 현타 와. 너무 오버페이스야. 레디 오어나 탕글 풀렸습니다, 형님. 아, 그래? 근데 그거는 방송용 게임은 아닌 것 같아. 일단 개인 옆에 악인점 박제됐다는 평생 쓰레기 새끼 낙인 찍히는 거다. 늙은 돼지라서 체력이 딸리지. 앉아서 근데 이거 쉽지 않아 여러분들. 내가 뭐 자기 어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쉽지 않아. 앉아 어저께는 부금도 없이 8시간을 털었어. 진짜로 그냥 소통만 8시간 했어. 미친 거지. 노래도 했다 노래도 했었고.